리포트 이어집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닝 시즌 이니만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팀의 김소환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업종 내 종목들 가운데서 최근에 보니까 덕산에오룩스 그리고 AP 시스템 이렇게 두 기업에 대한 실적 관련한 리포트들 나왔던데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요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2분기 실적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네, 이 업체들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주요 OLED 기업들의 이제 실적 전망은 조금 상이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좀 개선 기대감이 확실히 붙어있는 상황이고, 네. 덕산에오룩스와 AP 시스템도 동일하게 2분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회사들로 보여집니다. 2분기 저점이기는 하나 예상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다. 네, 혹은 맞습니다. 그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좀 자세히 볼까요? 덕산에오룩스부터? 네, 덕산에오룩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매출액을 이제 2분기 보면 한 5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50억 한 중반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그 전에는 오히려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 50억 중반도 좀 높인 좀 수치였습니다. 네. 네. 근데 추가로 이제 61억이라는 예상치를 더 한 번 더 상회하는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스마트폰 수요가 많이 부진했던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덕산에오룩스가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중국향 매출액이 이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장 큰 고객사인 삼성은 이제 전자향으로 많이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을 했는데, 중국은 좀 중국향으로 얘네가 실적을 많이 증가를 시키면서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OLED 스마트폰 출하량 관련한 이제 그래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2019년과 2020년 이렇게 예상 OLED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그래프로 그린 수치인데요. 아시겠지만 OLED 스마트폰이 아닌 전체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작년 대비로는 좀 빠질 것으로 그렇겠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반면에 이 OLED 스마트폰만 떼고 보면 출하량이 업체별로 대부분의 업체별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LCD 패널을 사용하던 모델에서 OLED 패널로 많이 대체가 되면서 OLED 침투율이 증가했기 때문인 영향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들도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덕산에오룩스도 실적 예상보다 양호한 이유는 이 중국향으로 OLED 침투율이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OLED 소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도 좀 볼까요? 네. AP 시스템도 이제 AP 시스템은 대표적인 OLED 장비 업체고, 네. 덕산에오룩스는 대표적인 소재 업체인데요. 소재 업체. 네. 장비 업체도 AP 시스템이 1분기에 BOE와 CSOT로부터 이제 대규모 수주들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AP 시스템은 장비를 만드는 데만 거의 뭐 6개월 이상, 6개월에서 한 12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걸려요.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바로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2개 분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상반기는 작년에 받았던 중국 수주 일부들이 인식이 되면서 넘어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냥 소소한 면이 있었는데, 이 2분기가 영업이 기준으로 한 제 전망을 50억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5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2분기에 8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1분기에 받았던 CSOT라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로 맞습니다. 많이 좀 인식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장비를 넘길 수 있냐 마냐로 사실 장비 업체들도 많이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다행히 문제 없이 중국 쪽으로 차질 없이 장비들이 나가고 있는 것을 좀 파악이 되고, 그래서 1분기에 받았던 CSOT 장비가 3분기부터 대량으로 매출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75% 증가한 145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AP 시스템의 경우 1분기에 이제 받았던 수주가 3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2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하는 정도의 실적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3분기에는 조금 더 레벨업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덕산에오룩스는 일단 중국 업체들의 이제 그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OLED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전체적인 스마트폰 출하량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덕산에오룩스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은 오히려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덕산에오룩스도 그러면 3분기 실적은 그 추이 안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있을까요? 네, 덕산네오룩스도 다시 그래프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덕산네오룩스가 연초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게 네. 온전히 약간 하반기 실적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올해 하반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모든 기대가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오히려 상반기도 예상외로 좋았고 하반기는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도 노트 그리고 폴드2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모델들이 다 OLED 패널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덕산네오룩스도 하반기 실적이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 덕산네오룩스 모두 다 이제 시간 지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 덕산네오룩스가 2분기 실적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추정치도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중국이 그래도 코로나의 영향에서 조금 빨리 벗어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코로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일단은 좀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실적에 미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면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최근의 분위기는 그래도 아무래도 상반기 뭐 TV나 스마트폰의 수요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영향에서 가장 빠르게 좀 벗어난 편이 있고 네. 실제로 스마트폰 수요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국향으로도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AP 시스템이나 덕산네오룩스 같이 중국향으로 많이 이제 익스포저가 있는 네. 회사들은 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의 투자에 워낙 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좀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투자 관련해서. 네, 디스플레이 산업 투자 라인 타임라인을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요. 이제 저희는 중소형 OLED 투자와 그리고 대형 쪽 투자가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형 OLED과 대형 투자 모두 삼성 쪽에서 있을 삼성,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요. 네. 중국향도 분명히 내년에 투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 쪽 투자가 몇 년 동안 굉장히 거의 부재했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더욱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1분기에 중소형 OLED 30K 투자 그리고 대형 QLED 장비 투자가 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장비 업체들 다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적으로도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도 또 한 차례 뭔가 좀 네. 예외롭다는 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는 거네요. 주가는 일단 보면 목표가를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향했고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향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네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AP 시스템은 2분기에 좀 단기 순이익단에서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은 예상치에 부합을 하지만 단기 순이익단에서 이해성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그래요. 있어서 네. 그걸 반영해서 사실 EPS를 좀 낮췄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을 하게 됐지만 네. 주가 수준의 AP 시스템이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이 회사는 ELA라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네.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고객사들이 투자가 나올 때 예전에 멀티플을 30배까지도 받은 회사였는데요. 지금 거의 10배 수준에서 주가가 머물고 그래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좀 하향했지만 주가 수준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지금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4,000원대인데 이거 목표 주가 33,000원 네, 맞습니다. 33,000원을 제시를 했고요. 네. 덕산네오룩스는 중국향 매출액이 생각보다 더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그리고 중국향이 매출액이 생각보다 수익성이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을 추가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단기 순이익을 좀 상향을 했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36,000원 지금 현재가예요. 요거는 목표가 43,000원 네, 지금 맞습니다. 보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AP 시스템 덕산네오룩스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 저희 볼 수 있는 소재주, 장비주 대표적으로 실적 전망 어떠한지 또 밸류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수원 연구원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